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에 합격한 박가현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는 이번에 주제어가 대칭이 나왔고요. 주제 사물은 고무장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가로형으로 그리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주제어가 대칭이었기 때문에 대칭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을 좀 크게 밑에 먼저 깔았습니다. 먼저 거울을 크게 깔아주고 고무장갑을 그릴 때 뭔가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될것 같아서 먼저 고무장갑이 조금 크게 그려졌고요. 고무장갑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려서 좀 손처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손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치약이 잘 보이게 치약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그릴 때 치약 입구에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려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이 손처럼 연출이 됐기 때문에 약간 눌린 것처럼 주름도 함께 같이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 대칭이었기 때문에 장갑이 비춰지게 그려야 돼서 똑같이 거울 부분에도 비춰지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치약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더 연출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문제지에 임의의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상응하는 모습이라고 떴기 때문에 사이에다가 선 하나 더 그어줘서 최대한 문제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뜯어줘가지고 좀더 볼거리가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선이 두꺼운 선이 하나 나가고 얇은 선이 하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더 가운데로 집중될 수 있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대칭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칭을 보여주려고 그 끈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종이 모양 나비를 그려줘서 더 대칭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약이 좀 묻어 있고 이렇게 뜯겨진 고무줄이 점재처럼 활용될 수 있게 조금씩 더 뿌려 주었고요. B주제에는 한번더 대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하나 더 세우고 거기에 손이 하나 더 비춰지게 장갑을 그려서 대칭을 한번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림자도 그려서 더 볼거리 있어 보이게 그려주었습니다. 이 손가락을 좀 그릴 때 너무 바람이 빠진 것처럼 얇게 그리지 않고 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두툼하게 그리다가 꺾이는 부분들을 좀 민둥하게 두지 않고 좀잘 꺾이는 것처럼 곡선을 쓰면서 그려주면 좀더 꼭지점도 잘 나오고 좀더 손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쪽을 눌러줘서 어둠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치약에 그냥 두지 않고 작은 문양 같은 거를 그려줘서 좀더 치약인 것도 보여주고 퀄리티도 조금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장갑을 고채도인 빨간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는 살짝 털면서 칠해 줬습니다. 아, 그리고 채도를 많이 낮추진 않고 조금만 낮춰서 대칭으로 보여지는 거울 속의 장갑이 잘 보이게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장갑의 안쪽 부분은 거의 블랙으로 눌러서 어둠을 좀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그 거울 속의 장갑도 안쪽을 최대한 눌러줘서 좀더 안쪽이 눌려 보이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틀을 잡아주어서 면이 잘 나눠진 것처럼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는 컴포즈 블루를 써서
빨강색과 너무 부딪히지 않게 적당히 하늘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도 똑같이 해주되 채도를 조금 더 낮춰서 컴포즈 블루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약은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블랙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둡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대비가 강해 보이게 중간 톤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치약도 치약 바깥 부분과 비슷하게 하늘색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을 칠해주었고요. 거울 안쪽 비쳐지는 유리 부분은 까맣게 칠하지 않고 하얗게 칠해줘서 거울 속에 비쳐지는 사물들이 너무 가려지지 않게 칠해주었습니다. 끈 같은 경우는 파랑색을 사용해서 칠해주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전제인 나비는 노란색으로 칠해주어서 눈에 많이 걸리지는 않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조금 더 중저 채도를 활용해서 어둡게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빠지는 이 주제부는 채도와 명도를 최대한 털어서 그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다른 입시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